천지남 성지는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불립니다. 학문 수준에 머물렀던 천주학이 천주교 신앙으로 발전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한국 천주교의 창립 행사가 오는 24일 천지남 성지에서 열립니다. 한국 천주교의 창립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천지남 성지 한민족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터에서 거행됩니다. 이날 행사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1779년 천지남 강학을 열어 천주학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축미사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주례하며 수원교구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합니다. 올해는 천지남 강학회가 열린 지 240년이 되는 해로 참석자 모두에게 전대사가 부여됩니다. 수원교구는 1979년 천지남 강학의 주역인 하느님의 종 이벽의 묘소를 천지남 성지로 옮긴 후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